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해주세요. 30살 남자인 경우에는 경호생이에요. 경호생 남자인 경우에는 여자분을 선택하실 때 좋은 궁합으로는 25, 26, 29이 있겠고요. 또 우리가 그래도 좀 부딪히고 조금 나쁜 궁합으로 보자면 나이대가 24, 27, 28살은 조금 피해서 만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여자인 경우에는 44, 47, 48은 좋은 궁합이고 나쁜 궁합으로 보자면 32, 35, 36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42이면은 무호생이에요. 자, 무호생 말띠 같으면은 좋은 궁합으로는 37, 38, 41이 있겠고요. 나쁜 궁합으로는 36, 39, 40이 있겠어요. 그리고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을 선택하실 때 46, 49, 50은 좋은 궁합으로 보시면 되고 나쁜 궁합으로는 44, 47, 48로 보시면 되겠어요. 54은 병호생이에요. 병호생 같은 경우에는 다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을 선택하실 때 49, 50, 53은 좋은 궁합으로 보시면 되고요. 나쁜 궁합으로는 48, 51, 52은 좋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병호생의 54살에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을 선택하실 때 57, 61, 62은 좋은 궁합으로 보시면 되고 나쁜 궁합으로는 56, 59, 60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29에 신미생이네. 신미생 같은 경우에는 남자인 경우에는 여자분을 선택하실 때 25, 27, 33은 좋은 궁합으로 보시면 되고 나쁜 궁합으로는 24, 26, 28로 보시면 되고요.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좋은 궁합으로는 30, 33, 37으로 보시면 되고 또 나쁜 경우에는 34, 35, 36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41살의 양띠 김희생이에요. 그러면 좋은 궁합으로는 33, 37, 39이 있고 또 나쁜 경우에는 36, 38, 40이 있어요.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42, 45, 49은 좋은 궁합으로 보시면 되고 또 나쁜 궁합으로는 46, 47, 48로 보시면 되겠어요. 53살 양띠는 정미생이에요. 정미생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 같은 경우는 45, 49, 51 그리고 나쁜 경우에는 38, 50, 52은 좋다라고 볼 수가 없고 여자인 경우에는 54, 55, 57은 좋은 궁합으로 보시면 되고 또 나쁜 궁합으로는 58, 59, 60은 좋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또 개개인의 사주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또 궁합이라는 거 이 사람과 이 사람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가를 물어보는 게 궁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 사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사주에 맞춰서 저희가 궁합을 받으는 거지.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띠별 통계적인 거기 때문에 절대라는 건 없습니다.